25. 보험 2부. 틀린 거. 해상보험에만 있죠? 보험자는 위보로 인해서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며 취득 시기는 위부의 승인할 때가 아니라 통지할 때, 통지. 통지가 또 도달돼야 되겠지. 이게 틀렸어요, 이게. 그 다음에 위부에 대한 보험자의 승인은 입증상의 문제일 뿐 위부 요건 아니야. 그래서 원래 이분의 형성권인데 승인이 있기 때문에 마치 계약의 법리 같이 보이지만 아니야. 절차상의 그 요소일 뿐, 위부는 저기 형성권이야 라고 저기 학자들이 기계한다고 그랬죠? 아니. 맞아요. 옳지 않은 거. 1번이 답이네, 그러면? 21번? 2번 맞고. 여기서 승인은 한번 승인하면 그 다음에 따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조건 있는 같은 거 붙일 수 없어. 밑에 있다. 어떤 조건에 기한을 정할 수 없고, 맞고. 선박이 보험사원에는 심하게 개선돼 이를 수선할 경우에 그 비용의 보험가를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때에는 피보험자나 보험 목적을 보험자에 위부하고 전멸 청구할 수 있고, 맞죠? 추정 전선. 21번은 1번이 틀렸어요. 회사 표시가 도달돼야 된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 22번입니다.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책임보험 경우에도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규정이 준용되거든요.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불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 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배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 보험자는 초과하더라도 보상하지 않아요. 중복보험 규정이 적용되니까. 틀렸어요.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해서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 필요 비용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 이를 보상해요. 보험자 지시한 경우에는 아까 보험금액 한도 방어비용이 있었죠? 근데 보험자가 지시하게 되면 초과해도 돼요. 뭐 당연하겠죠. 지시했으니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해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이라도 제3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하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뭐가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보험금 피보험자 줄 수가 없지. 받기 전인데. 배상을 받기 전인데. 틀렸죠. 아까 지금 우리가 맞는 거 얘기하는 거지? 2번이 맞아. 4번.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가 아니라 보험금액의 한도.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맞겠네요. 지시에 의한 거니까 지시한 거는 초과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23번 수익자 지정입니다. 틀린 거. 수익자 지정은 보험계약자의 고유권리입니다. 고유권리. 보험자에다가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 요건이 없을 뿐이지 뭐 무효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수익자의 지정 비용은 형성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자의 대항이 되면 보험자에 통지해야 돼. 이건 맞아. 수익자 지정은 고유권리이긴 한데 보험자한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모르잖아요. A로 했다가 B로 바꿨는데 통지 안 했어. 그럼 보험자는 A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B로 얘기하면 그건 대항 안 되겠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 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다시 수익자 지정할 수 있겠죠. 고유 권리니까. 보험기관 중 수익자가 사망 후에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지정 행사하지 않고 계약자가 사망해버렸어. 그럼 수익자 죽었으니까 수익자의 상속인 수익자가 되겠지. 맞고.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에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 이를 보험자에 통지하지 않았어. 그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정 또는 변경 자체가 무효. 무효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A였어. A로 돼 있다가 보험사에다 A로 다 통보됐는데 이 사람이 보험자 B로 바꿨어요. 보험자가 아니다. 수익자. 수익자 A였는데 수익자 B로 바꿨어. 근데 이걸 보험사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보험사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 보험사 수익자 A로 알지. 이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났어. 그럼 수익자 B가 보험금을 달래. 그러니까 보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가 나한테 통지가 된 거 없잖아. 나는 수익자 A로밖에 몰라. 수익자 A한테 보험금 줄 테니까 니가 수익자 B, A한테 부당기소 반환 청구하든지 알아서 해. 요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무효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여기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자동차 보험. 틀린 거.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를 통지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 통지하고 10일이죠, 10일. 여기 틀렸어. 10일. 대인배당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운행 또는 소유 사양 관리 중에 있는 제3자에게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힌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불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 맞죠? 이건 아주 쉽게 내려고 했네요. 자동차 보험 계약이라면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 맞죠? 무보험 자동차 상해보험은 자동차 대인배당 투에 가입되지 않거나 보호되지 않냐나 특약 위반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맞죠? 그래서 아까 틀린 게 1번이 답이 되겠어요. 이것도 아주 쉽게 그냥 돼버렸죠? 적용제 틀린 거. 이거 나온다고 몇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했죠? 타일리안 보험 계약처럼 아까 임차자 배상 책임 보험 들었습니다. 근데 안 들었어. 그러면 누구죠? 저기가 남의 끓여 먹다가 불냈다. 그러면 본인이 개인 돈을 보상해주면 피보험자 권리를 해야지 하는 범위에서 보상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보증보험 계약이 좀 어렵다고 하는 게 원래 얘가 돈을 갚으면 아까 저기 우리 홍말자 거기 같이 이게 그 계약자 홍길동이 피보험자 홍말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남들께서 불 내서 이게 화재가 나면 보험금 청구하면 화재보험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모르고 자가 개인적으로 배상을 했어. 그러면 홍말자의 손해를 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죠. 이게 원래 보험의 원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채무자가 1억을 껐어요. 은행에서 1억을 껐는데 1억을 자기가 갚았어. 그럼 1억을 여기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게 틀리다는 거야. 요게 요 내용이야. 안 돼. 그러니까 요거 단수 조건 맞아. 적용 제한은 단수 조건. 또 일반 계약에 그래서 보증보험 우리 고의 중과실 할때 아까 임보험할 때는 세모 중과실은 부착한다고 돼 있고 보증보험 계약은 둘다 보상한다고 돼 있었죠. 면책 안 한다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 고지의무 위반했어. 그럼 일반 계약은 해지할 수 있죠. 은행을 위한 보험인데, 은행이 보증금 믿고 돈을 1억을 꿔줬는데, 여기서 고지의무 위반에 또 해지시켜버렸어. 이 돈을 어디서 받으라는 거야? 해지 안 해요. 이것도. 또, 세 번째. 고의 중과실하면 면책하죠. 고의 중과실 부착한다고 돼 있죠. 왜? 고의 중과실 면책해버리면, 마찬가지로 은행이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세 번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 얘가 은행이 공모했어. 그때는 할수 있어요. 이거는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험자가 피보험자 위험 변경 청구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했다.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용 제한한 것은 요세 가지고 요건 아니야. 그래서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다. 아직까지 시험 안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가 됐다. 한번 꼭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한 거좀 빨리 얘기했는데 이해 못하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보증보험이라는 설명이 틀린 거. 이것도 판례 문제네.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자는 민법조항을 준용해서 보험계약 채권의 상계로 피보험자에 대항할 수 있고 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상계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는 채권이 소멸되는 만큼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도 소멸된다. 지워버렸는데 은행이 있고
여기 채무자가 있는데 보증범 1억을 껐는데 여기서 받을 때 8천을 받았다. 1억인데 2천이 남았죠. 그만큼 8천만큼 소멸되겠죠. 그런 뜻이에요. 보증범의 계약에 관해서는 성질에 반하는 게 민법 규정 준용하죠. 민법 보증 채무에 대해서 면책에 관한 상법 저항은 리스 보증보험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의 피보험자인 공모하였다든가, 아까 공모하면 된다고 그랬죠?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사람 알면서도 무기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죠. 또 맞고. 보증보험은 독립된 계약이기 때문에 보증보에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신한은행에 사다가 쾌비 국민으로 넘긴 거예요. 이제 우리 신한은 대출 안, 상품 안 하겠습니다. 대출 영업 안 하겠습니다. 이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 청구권도 그에 수반의 채권량이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있죠. 볼 수 없다고 틀렸어요.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이건 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네. 그죠? 생명보험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사항을 설명으로 틀린 거 판례 문제예요. 자살 면책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했어. 그럼 보험 물어주죠. 일반 사망에서 생보에 주계약 피보험자 자살한 경우에 생명보험 약관, 생명보험 약관이니까 주계약이네.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보험 사고일지라도 보험 지금 책임지죠. 틀린 거지.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이 극히 저한 상태에서 신병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 뛰어내린다는 등 객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운전으로 인한 병적인 명정 상태, 지난번 얘기했죠. 머리, 뇌, 대뇌가 죽어버리고, 해머만 작동한다. 3.0,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충동적으로 베란다에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에, 이런 보험약관에, 약관상 제외당하지 않아, 사무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난번 어디 전자 다니는 사람이, 뭐, 부인 깨워서 통닭에 맥주 한잔 하자고 했는데, 이제 부인이 잠이나 자라, 이래가지고, 죽을 용기도 없으면 그런다. 내가 한번 죽어봐야 알겠어? 뭐 이랬더니, 그리고 들어갔더니 진짜 쿵 때려 죽었다. 그 얘기했죠.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죽으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도 왜 때렸나. 아마 죽었으니까 알 수 없지만 살았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기인하지 않은 사망으로 봐야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했던 그 사례인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어요. 판단력 상실이 미약에 할 정도 술에 취한 피보험자. 이거 아까 심신상실이라고 그랬어요. 지하철역 승강장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을 통과하는 전후를 부딪히 사망한 경우에 보험사 해당한다. 아까 얘기했죠. 뭐 죽었으니까 말이 없겠지만 살았으면 내가 왜 뛰어들어갔을까를 생각을 할 거예요. 피보험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고 평소 정신가치를 받은 적은 없지만 유서 등을 미리 준비, 유서라고 하면 사망하려는 인식, 의사가 있었잖아요.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자를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볼 수 없지. 이거는 피보험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유서 등을 미리 준비한 경우라고 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한 걸 볼 수 있죠. 맞죠? 지금 왜 없어? 틀린 거 찾는 거지? 맞아. 아까 뭐였지 그러니까? 요거. 지급도 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자, 2번이 틀린 걸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관 대출. 우리 미경과 보험료,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그때 가서 해지할 때 받는, 그, 보험계가 끝나고 나서 받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해지환급금은 그 기간 지나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근데 미리 땡겨서 쓰는 거니까, 성급보험료라고 하죠. 성급. 그래서, 이자를 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거. 대출금에서 이자 계산이 이루어지고 보험기간 내 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아니고 약간의 보험자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이나 해지금 미리 성급에 해당. 보험계약 절의상 이루어지지만 모든 보험계약 약관 대출이 실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계약이에요. 같은 계약 안에 있어요. 틀렸고 상법 규정보다 엄격한 대출 및 상환 조건 약관에 정하는 경우 보험계약 불리익한 변경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상법 규정이 없어요. 약관 대출에 대해서. 28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단체보험 틀린 거.
단체범 계약이 체결될 때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만 증권 교부한다고 그랬죠. 그 많은 뭐 5천 명, 만 명, 해당 구성원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약자한테 하게 돼 있고, 우리 일반 보험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범 계약에서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 지정할 때에는 규약에서 자표세 같은 이 규약을 하든지, 경우 외에는 필요 서면 등을 받아야 되죠. 규약을 샀든지. 상법 735조의 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요구하는 규약은 취업규칙이나 단체 근로자 체액 및 해고, 재해, 부조 등의 일반적 규정이 아니고 포괄계약입니다. 포괄계약. 포괄계약.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채용 이런 거잖아. 이거 아니에요. 포괄계약인 거.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단체보험 유효요건으로서 피보험자의 동의의 방식은 강인법규인 정하는 대로 서면에 의한 동의만이 허용될 뿐이다. 이것도 맞죠. 서면에 의한 동의. 아까 말한 규약에서 하든지 일괄계약 규약에서 하든지 서면 동의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수익자 지정이 무효죠. 전체가 무효는 아니고 수익자 지정만 무효예요. 다음 설명 이거 틀린 거 같고 이거 판례 문제입니다. 이거 최근 문제 만든 거예요. 대부분 수수료 반환 규정은 보험계약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되어 A 보험사가 보험료를 환급하게 되는 경우에 정상관계를 정한 것으로 전적인 잘못 때만 한거 아니라고 그랬죠? 보험료를 환급한 경우에 정당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심판레트 강때 얘기했던 거예요. 자동차 상해 담보에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자 대위가 가능한지 두 가지 판례가 엇갈린다고 그랬죠? 하나는 자손하고 비슷하다. 하나는 이중이득이다. 그렇게 지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보험자에서 불가하다고 본 판례들은 가능이, 기능이 동일하고 수준만 달라서 살짝 동일한 담보다. 근데 그 가능하다고 본 판례들은 별개의 담보라는 점및 불확 이중을 허용하게 된다. 맞죠? 또 맞고. 대법원 윌풀, 고의, 미필적 고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여기서는 대법원은. 원심에서는 미필적 고의 뺀다고 그랬어요. 작성자 불리익 해석 원칙에 따라서 뭐 카자흐스탄 거기에 따라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안 됐다 뭐그 얘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기에 유례 해석한다고 하지 않았고 윌풀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일반적 의미를 고려할 때 통상의 고의 같은 의미를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개념을 부른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그렇게 안 봤어. 원심 미필적은 뺀다고 했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같이 포함해야 된다. 손해사정사가 장인단 비용 대납 등을 한건 의료법 위반 아니라고 했죠. 그냥 편의 제공이라고 그랬죠. 위인이 알선 대가로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외표에 대한 판시 틀렸어요. 여기서는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이건 최근 판례입니다. 시사성이 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31번. 틀린 거.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 켜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에 최근 의학적인 거에 실험 결과 비추어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대한 저체온증이라든가 사망세에 상당히 인과가 있다고 볼수 없고 이 경우 의사의 사체 근황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음에도 부검을 반대해서 사망 원인을 밝히는 증거를 다 유족이 컴수해야지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원인을 몰라서 하자고 했는데 아예 안 하겠다고 한 거니까. 종합검진에서 전신마취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에 프로포폴 호흡억제 작용으로 의식불명에서 사망했어요. 이거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목적 외과 수술에 대한 성행위가 아니고 검사 받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포폴 주부작용으로 사망도 발생하도록 보아 보험자의 면책 인정되지 않겠죠. 상해는 줘야지 상해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틀린 거 하는 거지. 근데 뭐 앞에 하나 더 있냐 이게. 이거 지워버리고. 아 이거 얘기했구나. 지역 병원에서 실시한 복부 CT 촬영과 복강경에 종괴가 발견돼서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아 종양을 받았는데 감염돼서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이 아니하는 질병의 암후 치료량 개복술로 인해서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기여한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보험자는 면책된다. 이 질병에 의한 거기 때문에 면책한다는 그 뜻이에요. 외래사고라고 하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력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나 결과와서 인과관계에 대한 비서는 입증 책임을 보험자가 하면 안 되죠. 보험 계약자가야 돈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보험자가 증명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어. 이거는 판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냥 보면은 한참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야 돼서. 32번. 이거 틀린 거. 이거 또 최신 판례입니다. 손해상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한 데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상품으로 볼수 없다. 맞고. 1급 장애 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동일한 죄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사고라고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판력이 적용 안 된다. 엄마가 어디 차에 사고 나서 갇혀서 공포감을 느껴서 그 우울증 치료받다가 아빠, 아버지 간병하다가 화장실에서 극단 선택했다. 뭐그 내용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 판례 공부할 때. 이거는 이제 보험사 기수식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3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제척 기간이. 그러면 한 2년 정도에, 2년 반 정도 돼서 발병하면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3년 딱 지나고 청구하면 보험사가 3년이 지났어요. 제척 기간이 지나서 보험금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요때 이후에 청구했다 하더라도 요때로 기수한다. 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그냥 보시게 되면 1월 1일에 계약했고 고혈압인데 고지하지 않았어. 그다음에 22년 1월 1일이면 2년 됐죠. 2년밖에 안 됐어. 강경화 발생했어. 이건 보험금은 원래 줘야 되는 거죠. 해지하더라도. 근데 청구 안 하고 3년이 경과한 23년, 3년 지나고 공개해서 청구했어. 갑은 보험계약 당시 고지 위반하였으며 3년째 경과 후에 강경화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그럼 옛날 같으면 해지도 안 시키고 보험금도 줘야 되죠. 청구 시에 발병시를 기준으로, 2년 때 기준으로 기소하기 때문에 제척기간 내 사고로 보험계약 해지되고, 강경은 인과관계 없는 질병 보험시공하다 맞죠? 참 봐야죠, 여러분. 그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서양적으로 하는 거, 이거 의료법 위반 아니다라고 나왔던 거죠?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거 틀렸어요. 시간 관계상, 한번 그 팔레트 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번. 이것도 틀린 거. 피보험자가 우울증을 나타낸 상태에 자살을 잃은 경우에 자살 면책 제한 사항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에서 본인의 행위가 인식과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맞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상대로 채무보전제 소송. 요즘 채무보전제 소송이 이제 좀 활발화되고 있어요. 다 판결 끝난 것도 와서 막 달라고 뗏쓰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가급적 소송을 억제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신앙 타당하고 있다. 과거에 그랬다고. 지금은 아니야. 여기 틀렸어. 과거에 이렇게 했죠.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다수 보험 계약. 아까 얘기했던 그 계약하고 틀린 거예요. 무효 추인할 수 있는 계약 말하는 거예요. 점이 확인돼서 자진 청약하고 무효가 되어 보험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보험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금 합정을 위해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번에 나왔던 판례죠. 2번이 틀린 거고. 4번. 이런 점을 사용할 때그 전에 한번 부담보 계약이 있었다고 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 면제되는 거 아니다. 맞죠? 아까 틀린 게 2번이 틀렸어요. 이건 판례 공부 안 하면 좀 쉽지 않을 그런 문제죠. 34번. 뒤는 다 판례 문제예요. 정비업자가 적정수준에 초과해서 지연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지 않으면 손해 청구할 수 없다. 고의적으로 수리 지연한 거 아니면 합리적인 약관 해석을 위해서 약관 적용 자체 의미뿐 아니라 전체적인 논리 맥락 속에서 심한 추가 불탈증 한마디 2마디 이상 또는 한마디 이상 한마디를 2번 근데 당이 하반신 쪽에 뭐, 배뇨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두 마디 이상은 그냥 돈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걸로만 주장했는데, 그거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부당하다. 맞는 얘기고. 하나 이상으로 보험목적, 보험목적의 안지 재산에 대해서 그때 180, 120 그때 기억나시죠? 180짜리, 하나는 120짜리. 이거는 보험 가입했고, 이거는 미가입된 거. 그 별도로 봐야 된다고 한 거죠. 보험목적의 안지 재산에 대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위가 적용될 수 없죠. 이거 보험 가입되지도 않았는데, 682년은 보험에 가입돼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나오는 거니까, 여기 틀렸네. 가해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 실제 상황에 있어서 상해나 장해는 고의니까 면책해야 되고, 사망이나 중증장애 같은 경우는 그건 반드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가 발생되라 볼게 어렵기 때문에, 그건 중과실이기 때문에 보상해야 되니까 면책액과 적용 안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린 질문으로 답이 되겠다. 다음. 고지 의무. 옳은 거. 이것도 판례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하면 지역적으로 떨어졌어. 엄마랑 딸이.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여기 아니오라는 칸에 엄마가 표기를 했어요. 이거는, 진단서지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하지 않았으니까, 중대한 과실을 볼수 있다. 근데, 판례 내용 보면 이게 경미한 사고였다. 경미한 사고. 그래서, 경미한 사고는, 중과실을 볼수 없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걸로 고지명을 위반한 것을 볼수 없다는 부분이고, 본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명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 사유가 보험사 인과관계 없음을 이유로 인과 없음 보험금 주죠. 해지하더라도 고지명의 기능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인과관계 존재가 인정해야 된다. 이게 학계 의견이에요. 고지의무 위반하더라도 인과급수 보험금 주잖아요. 그 고지의무가 아무래도 약화되겠지. 고지의무 위반하면 무조건 보험금 안 준다 이렇게 해야 강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고지의무가 수동화되면 질문 물어보지 않은 상황에 관해서는 사기나 계약책을 인증될 수 없어요? 인증될 수 있죠. 본계약자의 피보험자의 탐조를 배제하는 견해가 있다면 이들이 계약책을 당시에 고지 사실을 존재를 모르고 그 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 모르고 있다고 했으니까, 모르겠으니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알고 안 했으면 그때는 생각이 나는데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2번이 되겠죠. 36번. 틀린 거. 근제보험의 보험자가 피고인의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했어. 그때 얘기했죠. 원래는 사배책, 근제 초과 손해를 보상해야 되는데, 부상밖에 보상을 안 해서 장애하다 보니까, 산재보상부까지 보상을 했어요. 그래서, 근로복지관에 구상했더니, 야, 니네는 내 채무가 아닌 걸 네가 보상한 거잖아. 부당이익 반환 범위 안 돼. 이렇게 했던 건데, 우리한테, 우리 의도에 파악되지 않았어. 우리 의사에 반해서 했어.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결국은 구상하라. 구상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구상할 수 없다고 했으니 틀렸어. 자동차 동일 자동차 사고 이거 개별 적용이에요. 개별 적용. 그래서 결정은 원칙이고 맞고. 잉보증보험 약관에서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에 있을 걸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때는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사고의 내용을 이런 게 청구권 행사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주계약 불이행이 보험사고고. 본계약 장기간을 본계약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우려가 있어서 당사자의 유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본계약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 기초가 되는 중대한 사정 변경 원칙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게 1번이 틀리지 구상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자 이게 틀렸어요. 지금 판례 공부하는 걸 전조로 해서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그렇지, 판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내용을 다 읽어봐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37번. 틀린 거. 단체복 체결하고 A가 사망했어요. 수익자를 본걸 수령함이 아닌데, 이거 수령, 뭐라고 돼 있지? 수령함. 수령한 이와 같은 협약에 근거하여 피보험자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 단체보험 수익자를 지정해서 수익자 지정이 무효가 된다 그랬죠. 전체 무효되면 보호를 못 받잖아요. 이동통신회사 갑주식회사가 폰세 부가세에 가입했을 때 이때 출고가라고 하는 거는 공장 출고가냐 소비자 가냐 소비자 가다. 근데 여기서 공장의 출고가라고 했으니 이게 틀렸어. 갑애국법인 여기서는 현명해야 되죠. 현명해야 돼요. 영국법은 우리나라 법은 현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게 불확실 공탁했다는 부분인데 여기 노출되지 않은 본인은 피고인자 될 수가 없다고 돼 있어. 영국법이 좀 틀리다. 우리나라 법하고 좀 차이가 있다. 증권에 명기돼야만 된다. 그다음에 여기서 의료기관 관련돼서는 이 사람이 보약을 먹었어요. 보약을 먹었기 때문에 합의 간주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닌 거는 보약은 이렇게 구상할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부당이득 반환 구할 수 있다. 시간 관계상 다 끝까지 못 보겠고요. 이건 우리 팔레트 각도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틀린 게, 폰세이브. 이건 출고가가 소비자가를 갖고 해야 되는데 공장 출고가 있으니까 여기 틀렸어. 다음에 38번. 이것도 뭐 대부분 틀도 아니니까 틀린 거라고 보면 되겠죠. 보험증권 작성은 작성지. 손해보험 기재상이죠. 10년 무사고 자동차보험 피고인자인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고 안 나면 보험금 안 주죠. 우리 유상 쌍무계약이죠. 보험료 내고 설렁탕 우리 가서 돈 주고 먹는 것처럼 보험료 내고 사고는 보상받는 건데 사고를 안 나면 보험료 뛰잖아요. 그럼 편무계약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편무계약 아니다. 왜? 우리가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게 담보를 받잖아요. 담보를. 그래서 이거는 쌍무계약이다. 이게 틀렸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인 피고인자의 고의적 중과실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 추정이 번복되는 걸 봐야 되겠죠. 추정은 약한 긍정이니까. 양도담보 설정자,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자나 집주인, 은행에다 돈 빌리는 사람, 목적물에 관해 체결한 화재보험 계약의 피보험 이익이 없다고 할수 없다? 있다. 피보험 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은행도 있고.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어요. 39번. 맞는 거. 근저보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산재보험법이 전부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 의무를 부담으로 정해. 산배책. 근데 해당하는 손해가 보상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부상만 하다 보니까 장해주면서. 근저는 산재 초과분을 보상해야 함으로 특혜 지급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이 불가하다.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 주장했던 내용이었어요. 근저보험사의 선부상 처리는 근로복지 의사에 반하다. 유의하지 않다. 이것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장이 된 내용입니다. 근저보험이 보험자 간 변제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근로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고 피해 근로자는 다시, 원래 이것도 맞아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원래. 원래 이게 맞는 건데, 일단은 여기 법원에서는 구상해라.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이행한 거기 때문에 보험자의 필요를 알고 있었다면 보험자는 근로 산재보험에 구상할 수 있다. 지금은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예 보험사가 이제는 자기들이 친절하게 먼저 안 해줍니다. 다음 40번. 안전공제. A 선생님과 B 선생은 맞는 거지. 학교 안전법상 학교 안전공제 피공제자다. 선생이 별도로 교원배상 책임을 가입한 피보험자예요. 경과실로 손해를 입혔어요. 맞는 거. 학교 안전공제가 비수급권에 공제를 지급한 경우에 A가 구상권 행사 안 하죠. 경과실은. 중과실은 하지만 학교 안전공제가 비수급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A의 책임보험자한테는 대의할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대의할 수 없다고 틀렸고. A가 피해자인 B에게 먼저 손해배상한 경우에는 안전공제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못한다고 틀렸고. A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인 B에게 손해배상한 경우에 학교 안전공제 구상할 수 없다. 절대 못한다. 국가기관에는. 이렇게 해서 40번 문제 다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판례가 조금 많아서 그게 좀 어려웠을 거고요. 팔레트과학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쉬웠으리라 생각되고 1번보다는 쉬웠다고 제가 보기에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며칠 안 남았는데 잘 정리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 소기의 성과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